고민했는데 오늘은 편하게 반모 해볼게. 한번 더 편하게 진행을 하고 싶어서. 아무튼 오늘은 내가 와, 나 진짜 백화점에서 화장품 잘안 사는 거 알지? 왜냐면은 이미 올리브영 솔직히 가도 뭐 토니모리 가도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굳이라 했는데 이번 홀리데이랑 뭐 듀얼이랑 뭐 이렇게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야, 신상들이. 그래서 나 이렇게 백화점 화장품에 엄청 아, 맥이 있구나. 아무튼 이렇게 많은 화장 쓴건 정말 거의 10년 만인 것 같은데 써볼게. 먼저 나스 홀리데이인데, 와, 백화점 파우더, 로라멜시의 메이크업 포에버, 그 다음에 나스. 진짜 이게 세 개를 되게 좋아하고, 돈이 내가 많지 않아서 안 사는 것뿐인데, 이거는 홀리데이 보러 갔다가 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는 최대한 갤러리아몰이나 아니면 롯데온 어플로 저렴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얘는 온라인 없는 거야. 오프라인으로 정가 62,000원 주고 샀습니다. 아, 이 골디골디함을, 이 홀리데이 시리즈라고. 안에 퍼프 있는데 이건 아마 평생 안쓸것 같고 아까워서. 얘가 파우더 이렇게 골드펄이 약간 이렇게 마블링으로 섞여 있더라고. 얘가 발색하면 이렇게 골드펄이 살짝 나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이게. 얼굴이 살짝 예쁘게 골드하게 빛나는데, 아, 이거 진짜 미세하다. 이거 진짜 실제로 봐야 되는데. 난 원래 파우더를 엄청 많이 쓰는 거 알지? 근데 이거는 살짝만 써야지 너무 과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얘를 셀렉한 이유가 이렇게 써도 펄이 살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살짝 뽀송해지면서 이 광이 계속 나. 이렇게. 나 여기 지금 보송보송하거든? 근데 광이 이렇게 나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좀 다르지. 너무 이쁘잖아. 섀도우는 요걸 샀어. 요번 맥 홀리데이. 나는 미디엄. 롯데온에서 66,000원인데 56,000원. 반한 게. 아, 얘도 골드 짠다, 진짜. 와, 짠. 요렇게 되어 있거든? 블러셔랑 약간 하이라이터 이런데 우리나라 사람 피부는 좀 어둡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섀도우로 써보려고. 오! 섀도우로 이렇게 살살살살 잘 펴바르면 이쁘겠다 싶었어. 이거 브러쉬 네이밍. 이 위에 베이지색 파우더를 살짝 발라서 이렇게 은은하게 만들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괜찮은데? 짠! 언더는 아예 파우더랑 섞어가면서 발라봤는데, 와우! 오! 아이라인이랑 여기 글리터 바르면 진짜 예쁠 거거든? 이렇게 해봐. 짠! 이렇게 양쪽 다 발랐는데 생각보다 괜찮지? 이제 아이라인 바르고, 요 글리터가 진짜 예쁘거든? 야, 이거 진짜 예뻐. 로즈 골드인데 핑크가 너무 예쁘다. 애교살에도. 와, 이거 진짜 예뻐. 와, 이거 실제로 봐야 되는데. 사길 잘했다. 사실 이거 글리터 때문에 산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와, 날라다니지 않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브러쉬로 바르고 있는데, 안 날라다녀. 밀착이 미쳤다. 젤샤슈. 마스카라 바르고, 블러셔. 디올 아무르. 79,000원인데, 어플에서 75,000원. 아니, 컬러가 너무 예쁜 거야. 이거는 썸블리님 인스타 보고 안살 수가 없었어, 내가. 요 색이랑 요 색을 섞어서, 약간 펄감 같이 올라와, 얘가. 내가 이걸 한번 써봤거든. 근데, 과하지가 않아, 색깔이. 이렇게. 우리 보석이들이, 엄청 발랐네 하려면 한 6번은 발라야 할것 같아. 난 이런 연한 발색 올라오는 블러셔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다크랑도 바르면 다크 중화도 된다? 아이 메이크업에도 살짝 올릴게. 고급지면서 약간 핑크광 싹 돌면서 진짜 예쁜 블러셔라. 디올 아무르 이건 사야 해, 얘들아. 립은 입생로랑. 내가 입생로랑이 사실 촉촉 틴트를 좀 많이 내놨잖아. 그래서, 아, 물론 매트도 있지만, 근데 뭔가 다 질감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고 있다가, 이거는 헤일리님 인스타 보고, 에이,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 개를 샀지, 뭐야. 일단 단독으로 쓰기 좋아 보이는 컬러가 요거더라고, 쿨톤들이. 234번. 케이스 미치지 않았어? 이 하트에다가, 와. 얘도 원래 51,000원인데 어플에서 46,000원. 으유! 아! 정말 예쁜 핑크레드색. 핑크가 비율이 좀더 많아. 근데 핑크가 막 과하지 않아. 적당히 쿨해. 그래서 요거는 여름 쿨톤 라이트랑 투르면 이거 무조건 사봐. 이건 딱 여쿨들을 위한 색이야. 겨울 쿨톤들 립베이스로 쓰면 좋을 것 같아. 다음은 두개 바르면 좋은 조합. 44번 누드 라발리에랑 236번 루비 어트랙션. 이거지! 이거지! 쿨톤 립 베이스! 뭐랄까, 음파할 때 조금 요플레 현상 살짝 있어, 솔직히. 우리나라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건 뭔가 착붙! 이건 아니야. 야, 그치. 이게 누드 립이야. 그래서 스모키 할때 너무 좋겠다. 난립 베이스. 오! 정말 예쁜 쿨레드일 것 같은데? 브러쉬로 내가 팁 오염되는 걸좀 싫어해서 섞이면서 이렇게 덜어줄게. 쿨레드에 마젠타 핑크랑 퍼플이 약간 몇 방울 살짝 섞인? 완전 레드를 기대했다면은, 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 근데 얘네 되게 얇게 발린다, 특성이. 나씨곧 나가야 돼. 반모 되게 편하다. 나 계속 롱폼을 반모로 좀 할까? 근데, 아, 얘네 되게,
끈적거려. 블러링 매트 립이라서 우리나라 뭐 벨벳 블러 틴트 생각하면 오산이야. 색은 정말 이뻐. 이쁜데 아, 립 프라이머 바르고 쓰던가 할 것 같은데. 진짜 마무리감이 되게 아쉽다. 끈적거려. 짠! 이렇게 구매한 제품들로 한 출근 메이크업 끈. 나 출근해야 되거든요. 나 이 립 끈적임 용납이 안 돼. 나만 이런지 모르겠어. 반모를 이렇게 해봤는데 어때? 좀 우리 보석이들 어떤지 약간 댓글 좀 달아줘. 앞으로 롱폼은 조금 반모를 해볼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반응 보고 결정할게. 자, 일단 출근하기 전에 웨딩 촬영 내일 받으러 가. 다음 주 수요일에 한복 웨딩 촬영 있거든. 얘들아 나 간다. 갈 거야. 천천히 준비할 거야. 이것도 많이 올릴게. 기대해줘. 이것도 썰을 좀 풀까? 아저씨 근데 경락 받았더니 얼굴이 작아진 것 같아 나. 어씨 이거 뭐지? 그럼 진짜 안녕.